요즘에 이게 그냥 한국이 아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오징어 나도 때문에. 이거 모자를 좀 쓰고 그래서 이거 한 거야. 모자를 좀 쓰고 가면을 좀 써가지고 네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CNTV 김은정 인경입니다. 네. 자 오늘 요즘에 이게 그냥 한국이 아니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오징어 때문에. 나도 이거 모자를 좀 쓰고 그래서 이거 한 거야. 모자를 좀 쓰고 가면을 좀 써가지고 네네네 오징어 게임 어쩔? 다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하루 반 만에 그냥 다쭉 끝내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전 하루 만에 이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 네. 멈출 수가 없어. 사실 요 앞에 DP도 보면서 야 이게 웰메이드다. 너무 잘 만들었다. DP로 한 달은 가겠구나. 이 우려먹기 혹은 또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하기를. DP 얘기하자. 막 우리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웬열? 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징어 게임. 근데 오징어 게임은 뭐 웰메이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순위만 공개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폴리스 페트롤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OTT의 이제 프로그램 순위들을 집계해서 랭킹을 매기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현재 1위. 넷플릭스가 전 세계 83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66개국에서 1위. 장난 아니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심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뭐 뽑기라고 저희는 부르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어렸을 때 우리가 했었던 그냥 놀이들? 추억의 게임들. 추억의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소개가 된다?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돈을 많이 들였다. 이 느낌이 빡! 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넷플릭스의 자본력이랄까? 대체 저건 얼마를 들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대한 미술과 뭐 세트, CG, 색감 뭐 정말 보는 순간 빠져들어서 진짜 끊을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돈을 안 들인 부분을 제가 찾아냈죠. 뭔가요? 피. 피에 조금 아꼈어. 너도 그 생각했어? 돈을 좀 아꼈어. 피가 좀... 적은데? 저렇게 죽었는데 남자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서 사람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주인공들이 앞에서 포커싱이 되고 뒤에서 팡 쏴서 이제 게임이 진 사람들을 죽일 때는 팡 쏘는데 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풀썩 쓰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장면에서. 왜 저 뒤에서 죽는 사람들은 피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앞에서 포커스를 집중하는 장면만 그렇게 하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되게 많은 다른 작품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셨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사실 오징어 게임을 딱 보면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요거는 요 영화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 라고 오버랩이 되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저는 오징어 게임의 병정들 스텝들이 있는 옷에서 종이의 집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핑크냐 빨강이냐 그 컬러감은 어찌되었던 레드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토마토 컬러 같은 느낌. 종이의 집은 스페인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 건데 2017년에 시즌1이 나왔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올해 9월까지 시즌5까지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의 집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니 그래요? 너무 빨리 했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판 종이의 집이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니 그래요? 이럴 수가. 주인공은 누군가요? 그래서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지태랑 딱 그 느낌 있죠? 종이의 집 느낌. 그럼 그 박사가 유지태야? 그 박사인 것 같아요. 유지태 씨가 아무튼 촬영에 들어가 있고 김윤진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찍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기대되네요. 그래서 그럼 오징어 게임이 해외판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들만의 그 나라만의 어렸을 때의 게임들을 막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들이 섬에 잡혀가서 방에서 나와서 게임장으로 향할 때 빵 미로 같은 계단을 보고 딱 느껴지는 생각나는 영화 없었어요? 그치 그 초콜릿 공장 찰리 맞아요. 네. 찰리의 초콜릿 공장. 이 영화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2005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물론 찰리 초콜릿 공장이 더 다채롭고 더 귀여운 약간 조금 더 스케일이 크죠. 줄지어서 이 참가자들이 가잖아요.
혹은 그 스텝들이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있었고. 그 다음 또 첫 번째 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경기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는 뭔데요? 경기장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 오지 않았어요? 아, 이 영화 그건데? 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뭐였죠? 아, 있잖아. 뭐? 라이어 게임 그 같은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아, 트루먼. 트루먼 같았다고? 트루먼 쇼의 세트의 컨셉 설정이랑 너무 같잖아. 왜 트루먼 쇼도 보면 바다 저 끝까지 가면 이 세계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막 트루먼이 다른데 그 끝도 그냥 딱 벽이었잖아. 그리고 위는 하늘이 열려있고 약간 그런 컨셉? 세트장이? 그게 이건 트루먼 쇼 컨셉인데? 그리고 왜 조정자와 기획자들이 계속 그걸 보고 계속 시나리오에 맞춰서 사람들과 상황을 투입하고 그래. 오히려 그 뒷부분이 저는 트루먼 같긴 해요. 그냥 모든 모니터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누구 한 명을 팔로우해서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계속 이제 주입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게임적인 것도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렌드로 모든 것을 게임적 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재미가 있고 흥미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게임적으로 모든 플레이를 만든다라는 사용자 경험을 주는 건데 이게 이 일본의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는 오리지널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거의 비슷한 꿈에 다 모여서 게임을 풀고 게임에서 페일한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게임을 끝내면 카드를 하나 받게 되고 그 카드를 다 모으면 우승자가 된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되게 비슷하죠. 여러 가지 영화, 여러 가지 이 드라마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아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도 들 뻑도 하거든. 아 이거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이렇게 차용했네? 이게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그렇지가 않다. 오징어 게임은 이야 잘 만들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잘 만들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시작이 되고 대부분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애착을 갖고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산대로에 있는 전광판들 거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오픈을 알리고 버스 뭐 이런 데에 며칠 뭐 시작한다 이런 식의 홍보들을 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오징어 게임은 이태원역이 완전 들썩거렸잖아요. 오프라인 팝업을 네 했죠? 맞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그 오징어 게임의 게임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팝업이 종료되었지만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너무나 똑똑한 활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징어 게임에 너무 걸맞는 왜냐하면 너도 참여할 수 있어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만 있을 것 같은 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게 현실에 나와 있어. 그런 판들이 저는 되게 또 그렇게 보니 또 그렇네.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거는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팝업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완전 오락실로 만들어놨어. 네. 사실 오징어 게임에 막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 뭐 TV 프로그램도 다 똑같잖아요. 옛날에 거기 전화번호 나오면 다 한 번씩 외워갖고 전화 한번 해보고 그게 아쉬워서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오징어 게임 이거 문제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왔었던 계좌번호도 실제 계좌번호래요. 그건 몰랐네. 그래서 1원을 보내본다고 사람들이 또 트라이를 해봤다는 거예요. 뭐 그거야 뭐 거기 계좌에서 뭘 빼지는 그치? 않을 거니까 그치? 나쁘진 않겠지만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되게 중요한 클로즈업이 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 완전 몰입했었던 사람들을 한 번씩 다 눌러볼 텐데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먼저 선 조치를 해놨었으면 얼마나 더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을까. 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번호를 20년 동안 한 여인이 썼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분이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 번호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연락이 오고 자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고 나 불러달라고 하고 저 오징어 게임 욕하고 끊는 사람들도 많고 막 네가 뭔데 이런 걸 기획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만큼 열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맞아요. 오는 건데 아니 그거를 자기가 번호를 확보를 하고 그랬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걸 마케팅용으로 썼어야지.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네. 오징어를 파이팅.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 오픈을 딱 하고 나니까 원래는 이정재 막 이런 메인급들만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저희 업계에서의 가장 센세이션은 'Cause you are my..